안녕하십니까? 이번에는 치매 이야기 세 번째 치매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치매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. 엄마가 된다는 건 일로 와, 씻자.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. 다 입었어? 봐봐.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 볼게. 앉아봐. 내가 엄마니깐.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?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. 아, 맞다. 시장. 시장 좋아. 빨리 가자. 그래. 얼른 가자. 웬 호떡?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. 사러 가자. 알았어.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? 응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오랜만이시네. 아유, 여전들 하셔. 우엉무침도 있어요? 아, 방금 만들었어. 일로 와서 맛좀 봐요. 맛있어요.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? 명란젓 좋아하잖아. 왔었나요? 얼마나 찾았다고! 왜 이러는 거야, 진짜 속상하게!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! 아니, 호떡 좋아하잖아. 누가 좋아하잖아. 또 아빠 씻어. 씻겠어. 봐봐, 깨끗해야 예쁘지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사장님,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? 나는 늘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.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, 엄마? 아니야.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. 괜찮아.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.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. 예, 영상 잘 보셨습니까?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인데요. 딸과 치매 걸리신 어머니 이야기,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.
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죠. 그런데 치매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바탕으로 돌봄을 한다면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돌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치매 환자의 마음, 상태, 심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그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면 그 환자는 참 그 편안할 거야.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려울 뿐이지 치매 환자 본인은 참 편안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치매 환자는 뭐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 어린아이 때 참 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시절이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돌아가서 천진난만하고 천국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일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치매 환자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편한 상태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와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. 만약에 일기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린 아이들은 일기장에 내용이 별로 채워져 있지 않은 그런 일기장과 같다고 한다면 치매 환자는 수 없는 삶의 역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기록이 이제 일기장에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또 그것이 낡아져서 일부 내용이 이제 흐려지고 내지는 지워지고 뭐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일기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심리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?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까? 좋기만 할까?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치매 환자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를 보면 뭔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불쾌하고 불편한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, 그죠?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,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도 가끔 이제 뭐 지갑을 어디다 뒀는지, 잘 기억이 안 날 때, 지갑 안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잊어버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화가 나고 불안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. 그런 것처럼 치매 환자도, 기억 속에서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뭔가 어딘가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또렷하게 명확하게 이제 잡히지 않을 때 굉장히 이제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고요. 그리고 모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거죠. 우리가 어떤 일에 닥쳤을 때 그것을 ABCD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훨씬 이제 편안할 텐데 그 자체를 내가 몰랐을 때 오는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혼란한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, 판단력이 이제 저하가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서둘러서 재촉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. 예. 보통 이제 뇌에 이제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요. 뇌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과 또 빠른 속도로 그것을 처리하기를 요구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. 또 최근 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단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또 기억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. 최근 드라마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된 김혜자 씨가 주연으로 이제 한 그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보면 80대 김혜자 그 배우가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20, 30대의 어떤 행복했던 그런 시절 하고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이제 그런 꾸민 그 드라마였는데요. 굉장히 이제 공감이 많이 되고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혼란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치매 환자가 이제 피해 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
기억이 누락돼서 생긴 착각으로 인해서 치매 어르신이 자신이 뭔가를 이제 잊어버렸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갖는 거죠.